도시발굴 지정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자연 녹지 또 계획 관리에 도시발굴을 지정하려 할 때 도시발굴 지정 후에 개발을 수발할 수 있다 맞죠? 아까 했죠. 아까 53번에 했잖아요. 자, 맞습니다. 2번 도시발굴을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부상 도시형 및 지구 단위계로 결정 고지서 본다. 다만 취락지로 지정된 곳에 도시발굴이 지정돼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3번은 별도로 81페이지 있는데 도시발굴 지정 규모는 달달달 암기해 두셔야 되죠. 이 도시발굴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주거지역은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도시발굴 지정 규모는 주상자생은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거. 그리고 공업적일 때 공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거. 그 다음에 도시적 예허죠. 바꿔적이 도시적 바꿔죠. 비도시적 도시적 바꿔는 원칙 얼마? 여기는 커야 돼. 도시적 예허죠. 계획과이라든가 뭐 비도시 알죠? 얼마? 30만. 달달들 해야 된대. 그리고 도시적 예허적에 따라 지정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파트 연립태 건설계를 포함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아파트 또는 연립태 이걸 건설해서 나가려고 지정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된다? 10만. 다만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죠. 초도가. 자, 몇 페이지 있다고요? 81페이지 아니라 미안해. 81페이지 아닙니다. 92페이지 있어요. 미안해. 92페이지. 자, 그 다음에 있나요? 92페이지 찾았나요? 면적 기준 딱 있잖아요. 그거 암기해야 돼요. 달달달. 그 다음에 3번은 맞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의 개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 주거부터 유락 기능까지 줄 거예요. 주거부터 유락 등의 기능을 복합적 기능 하죠. 서로 조화란 말 중에요. 서로 조화가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된다. 도시발굴 지정 절차상 기초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관련 서류를 2개 이상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 공고하고 그리고 바로 공남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는데 공남 기간 끝나고 나서 공청회까지 꼭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냐? 100만 이거. 그 다음에 57번 이것은 99쪽에 있는 건데 도시개발적 임원의 결격사유 약적으로 뭐라고 해요? 미피피 파금 이렇게 딱 잘라서 암겨놓고 생각해야 되죠. 미는 미성년자 피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되냐는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지나지 않는 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년 지나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5번이 틀렸는데요. 이 5번은 무슨 법에 나오는 임원을 겪어서 하냐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1번부터 4번에서 5번이 하나 더 추가돼. 알겠죠? 5번은 무슨 법에 나오는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정비법 꼭 구분하세요.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사업조합 임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번 자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식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왜 틀렸냐. 채비지하고 보류지 찾아가지고요. 채비지하고 보류지 있잖아요. 그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이 위치가 이렇게 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채비 자리에 보리지가 들어야 되고 보리 자리에 채비가 들어야 한다. 그래 보리지는 채비를 포함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이 도시 발사하면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 채비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정전 토지소에게 시행자가 주장하고 보류시킨 땅이 있습니다. 그 보류 중 일부는 사업 경비에 충당해서 채비로 빼내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2번. 2번은 하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환지 예정지 지정은 시행자가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임의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예한다. 틀렸어요. 할 수 있다. 115페이지 있습니다. 이 환지 예정증은 시행자가 도시법안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할 수도 있죠. 지정할 때 정전토지의 임차권제 부분이 있다면 임차권제의 그 부분도 아울러 환지 예정지 땅에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 기대했을 때 효과. 효과는 정전토지에서 환지 예정으로 사용수익권만 임시로 이전해주는 효과가 있고 정전토지에 있는 소유권과 처분은 그 자리에 정전토지에 있지 환지로 이전되지, 환지 예정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쓰게 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부터 그 토지는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3번 이것도 116페이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는 그 토지를 말이죠.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 또 비용에 충당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가 틀렸죠. 없다 아니라 있다. 4번은 맞습니다.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그 정전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사함 주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로 사용수익을 정지시킵니다.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미리 준비기간을 줘야 돼요. 며칠 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냐. 사용수익 정지를 하게 그럼 30일 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바로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야 된다. 그것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마지막에 강가 보상금 동안 하셔봐요. 강가 보상금은 시행자가 누굴 때만 지급되어질 수 있냐? 행정청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지워버려요. 조합을 지우고 행정청. 요약집 94페이지 있습니다만은 94페이지 있는데 이 강가 보상금은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될 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그런 공적 주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그네들을 행정청이 시행하는데 그네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공공기를 많이 확보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구역 땅값 총액이 사업이 끝난 후에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양만큼 보존해서 보상해 줍니다. 이걸 강가 보상을 하고 강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에게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59번 이것은 정비법상 내용으로서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약정원자, 정비구역 등을 합시다. 지정과 해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은 쉬우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증거시하면 1번 그 구역은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성 관리되어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협상 그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사항까지 포함해서 딱 결정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성 관리되죠. 그 다음에 2번 거꾸로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 정됐다 그러면 3년에 지구단위 만들 결정 고시하죠. 지구단위 계획 만들 때에 그 계획 속에 있다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은 자동으로 정비로 지정 고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묶어요. 그것은 121쪽에 있는 것이고 136쪽에 있는 것이고 5번은 170쪽에 있는데 3번 4번 묶어서 한 묶음 5번 한 묶음에서 두 개를 잘 비교해 두세요. 두 개를 3번 보면 이 정비구역 등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딱 정고시 됐다. 특히 이렇게
전국 등이 지정고시 되고 이 안에서 바로 초합을 만들어서 뭐 재개발하자, 재개발 사업하자, 재건축 사업하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장벽을 지정고시 해놨어요. 근데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수요가 말이죠.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진행해야 이 구역이 유지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해서 사라지게 하죠. 이 장벽을 딱 지정고시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수요가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늦어도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승인 청을 몇 년에 해야 되냐? 2년에 해야 되죠. 안 하면 이 구역을 해제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내 해가지고 추인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되겠죠. 승인 떨어지면 그날부터 추인회 측에서 관할 시장군수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에 신청하느냐? 2년.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제해야 된다고 공부했죠. 그래 이 기간 내 설립인가 신청하면 유지되고 설립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설립인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몇 년에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수 등한테 사업 시행가를 신청해야 되냐,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답 주세요. 알죠? 몇 년? 3년이.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까지 오다가 하지 않아요. 3년에 이거 안 해가지고 해제해버렸으면 설립인가는 취소된 걸로 본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봐봐요. 또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중단돼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해라 그런데 안 해가지고 해제했으면 추인의 구성 승인은 취소된 거 간주돼 버려요. 알겠죠? 사라지. 그리고 이 구역 여기 봐봐요. 정비 구역 등의 지정 이전은 상태로 다시 환원된 거 간주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절차 싹 걸쳐 뜨다다다닥 해서 싹 끝나서 그래서 이제 준공인가 떨어졌어. 준공인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관리청결 수입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유권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종고시를 해줘야 되거든. 분양처분 이렇게 했다. 사업이 그렇게 끝났어요. 준공인가 받아서 소유권 이종고시해서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정비역은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준공인가가 있는 날 다음날에 그 소유권 이주하게 했는 다음날에 이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됩니다. 5번이 그거거든.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돼버려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됐을 때 여기 조합 이 조합은 설립인가 취소된 걸 본다 보지 아니한다. 오 그래 조합의 전세계 이 해제가 효과 해제 효과가 조합의 전세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합은 그대로 살아 숨쉬셔서 설령 다 사업이 끝났다 그래도 조합은 중에 청사만 안 내고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전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걸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는가? 3번이 틀렸죠. 화는 되지 아니한다 지워버리고 화는 된 것을 본다. 화는 된 것을 본다. 화는 된 것을 본다. 자 3번 체크했죠. 4번 중요합니다. 5번 중요합니다. 알겠죠? 5번 중요합니다. 또 이왕이 나왔으니까 사업 다 끝났어. 다 사업이 끝났다. 이거 봐봐. 사업이 다 끝났다면 이 장소 해제된 정비구역 있잖아요. 이 장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무슨 계획에 맞게 관리를 하게 될까.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면 지구단위로 하는 거. 지구단위. 뭣대로 한다고? 지구단위로 관리를 해. 여기 확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들어온다. 이게 다 해놨거든. 그래서 지구단위로 관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60번 보겠는데요. 이 60번은 오타가 나왔어요. 저 편집부에서 작업하면서 제가 드렸던 답을 4로 해야 되는데 5로 잘못해가지고 답이 5로 돼 있을 거예요. 수정하세요. 60번은 답이 5로 돼 있을 건데 4로 수정할 거. 답안지가 오타 나왔다. 몇 번을 수정해서 공부하고 4번.
답안지에는 O로 돼 있으면 틀렸고 편집부에서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4. 자, 그래 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을 먼저 볼까요? 이 재건축사업은 바로 시행방법이 딱 하나다. 관리처분계 음마업 중에 인가받은 정비관리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 오피스텔까지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따른다. 다른 건 일체 없다. 이것만 된다. 그래서 환지공업도 안 되고 혼용도 안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 144쪽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록소장자가 단독으로 시행자가 되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슨 사업만 토지등록소장자가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 알겠죠? 우리 요약지 144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144페이지를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록소장자가 직접 사업 못해요. 꼭 알았어요. 무슨 사업만 토지등록소장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재개발 사업. 꼭 아시고 2번. 2번은 165쪽에 있는데 과밀 억조권역에 위치한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이다. 그럴 때 그 토지등록소유자가 공급받아갈 수 있는 주택은 몇 개냐. 그렇죠. 딱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3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과밀 억조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땅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라면 3개까지 공급을 받아가도 합법적이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 3번 신고해야 한다 틀리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3번은 신고해야 한다 지불이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7쪽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건축조합 만들려고 그래. 재건축사업조합 만들 때 추인회가 일정한 법적 동의권 확보해서 설립인가 받아야 돼. 설립신고한다. 승인받는다. 인가받죠. 조합설립인가. 알겠죠? 조합설립인가 받고 인가 떨리면 30년에 주된 사무소 소지가서 설립된 경험으로서 조합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7쪽에 있는데 인가받는 거예요. 시장소한테. 이때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록소에 동의받아라.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록소에 동의 도움요건이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머리에서 생각나야 돼요. 147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안 보고도 떠올라야 돼. 그 주택단지에 2열동이 있다면 2열동을 전체 한동 한동을 각동별로 하죠. 각동별 구분수자의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 구분수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의 동의에 얻어와라. 다만 주택단지가 안적이 정비계에 포함됐다면 주택단지가 안적의 토지 또는 건축물수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의 동의 받아라. 이게 떠올라야 돼요. 다 쓸 수 없으니까 귀로만 들어두세요. 알겠죠? 몇 페이지 있다고요? 147페이지 있다. 147페이지. 그 다음에 5번 볼까? 5번은 자, 이 무슨 사업 조합이 정비법상 딱 만들어지면 정비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가 의무로 다 조합이 돼버리냐? 재개발이 재개발. 뭐라고?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 지워버려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 재개발. 재개발 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두 다 의무로 된다. 즉 조합 세발할 때 동의했던 반대했던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정비기다. 여기가 정비기다. 이렇게 정비기 지정됐다. 여기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라 조합이 딱 성립됐다. 조합이 성립돼버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는 다 의무로 조합이 된다. 동의했던 반대했던. 그러면 토지등록소가 뜻이 뭐냐? 토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소자 지장군이 말했죠. 그러니 다 조합인데. 근데 여기 봐봐. 재건축 사업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자 중 누구만 조합이 되냐? 동의한 자만. 알죠? 동의. 여기 있는 토지등록소가 뭐냐?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자를 말했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자로서 바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니까 바로 5번은 틀렸다. 그 내용은 143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다. 143페이지.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61번. 이것은 308페이지 있는 건데, 정비법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공치법을 약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범위를 공직법을 하겠는데 이 장비법상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관에서만 장비사업이 추진되는데 장비사업 해봐야 종류가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세 개. 여기 있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비사업할 때에 바로 이 안에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공원 만들었다, 여기에 편입될 땅들은 그 땅 주인이 내놓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공치법 근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세 가지 사업 중 이것은 말입니다. 재건축, 여기 재건축은 주로 오래된 아파트 한 대에서 출하거든. 재건축 사업할 때는 평시에는 수용 못해. 평화롭게 이렇게 형시에는 수용 못해요. 다만 여기서 지진 발생했다, 태풍이 불어와서 아파트 열차를 다 쓸어뜨려 옮겨버렸다 이럴 때 천재미 발생했다고 그래요. 천재미 발생해서 긴급성을 요할 때만 재건축 사업은 수용 인정되고 평시에는 수용 못한 대신 매도 청구를 인정해서 내쫓도록 돼서 반대판 알겠죠? 자,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있잖아요.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시행자들 그 사업신결처상 어떠한 절차가 있음으로써 수용권 인정되냐 이거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에서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돼. 이것이 있어야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이게 중요해. 뭐가 있어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근데 여기 봐봐요. 인가권자와 관할 시장 군수 등이거든. 그래서 시장 군수 지네들이 시행자다면 지네들은 인가 안 받아. 그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가 있으면 그때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업적으로. 이때 바로 공법상 아니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공치법이에요. 공치법이. 공치법.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을 강제 취득한다 그럴 때도 공치법을 준용해. 공치법을 준용해. 근데 공치법에 가면 야 수용권을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려면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라는 사업 인정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정비법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특례로서 이걸로 가름한다. 이게 중요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결처상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했을 때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면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이 고시가 있어도 문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요 이 공치법에 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수용을 하게 될 여러분이 여기 공익사업하는데 도로 설치사업하는데 여기에 편입됐어 그때 여러분한테 시행자 보상할 때 4대 원칙에 따라 보상하거든 이 수용을 당하게 될 땅 들어가기 전에 땅 주인한테 보상 먼저 주고 수익권 넘겨받는 다음에 들어가라. 이걸 사전 보상이라 사전 보상. 뭔 보상? 그래. 수용을 당하게 땅에 들어가서 사박이 미리 보상해야 된다. 사전 보상 원칙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공치법은 사전 보상 원칙이니까 여러분 땅 이거 수용 당할 땅이다. 그러면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 땅 주인한테 보상을 먼저 완불해 줘야 돼. 완불이 사전 보상해야 돼요. 완불하면 소유권이 넘어온 걸 간주해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거든. 보상금 지급이 완불되지 않으면 남은 땅이니까 시행자 마음도 들어가서 사업 못해요. 사전 보상. 그리고야 보상한데 바로 이 현금으로 보상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현금 보상. 돈 주라 그 말이에요. 보상금 10원 나서 현금 주라.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줘라. 수용당자 10명 있다고 해서 10명 대표 좋아하라고 대표자한테 주지 말고 개별적으로 줘라. 개별 보상. 그다음에 보상금이 10억 나왔으면 바로 한 번을 줘버리라. 일시 지급 보상. 이렇게 4대 원칙을 두고 있어요. 이런 원칙 하에 뭐 보상금 주는데 10억을 줘야 되는데 오늘 1원 넣어주고 시행자 기분 나쁘다고 했어. 내일 또 2원 넣어줘. 그러면 속 터져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 보수 딱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을 줘. 한 번을 줘라. 이렇게. 이걸 일시 지급 원칙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런 원칙을 두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에 대한 외로 정비법에서 야 이것에 대한 외를 두자 이것도 외를 두자라고 두고 있어요. 정비법에 정비법에서 야 공치법은 사전보상 현금보상 원칙이 있는데 정비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로서 특별한 예로서 사업시행자가 여기 수용당하게 될 땅에 들어서 사업하기 전에 보상할 필요 없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자에게 대지 건축물로 보상이 된다라는 현물 보상과
준공인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에 보상이 된다라는 사후보상을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이런 특례를 제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걸 이해했다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61번 정비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설명인데 틀린가? 1번 정비사업 시행에는 정비안에서 정비사업을 가로컨 내서 시행하기 위하여 공치법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취득은 강제 수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강제 수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강제 취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다만 가로 안에 있는 걸 봐봐. 가로 안에 있는 말 봐봐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천재미 발생할 때만 한정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재건사업. 그게 중요해. 재건사업은 천재미 발생해서 긴급하게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평시에는 안 돼. 평시에는 수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대신 매도 청구를 그래서 인정해서 재건사업을 원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2번 바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그 수용 사용은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하면 되고, 3번 정비를 자세히 설명했죠. 공치법상 사업 이념이 고시가 있은 거 본다. 언제? 관리청기인가가 틀렸죠. 뭐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래야 되죠. 사업 시행 관리처분 네자만 주고 사업 시행 이렇게 쓰면 되겠네. 쓰기 힘드니까 관리처분 네자만 주시고 사업 시행 그게 중요해.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상 처리가 협의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와 이루지 않으면 바로 재결 신청해서 수용해서 결정한다 따르면 됩니다. 재결 신청은 공치법은 사업 2년부터 1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수 여기서는 사업 시행이 아니면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하면 됩니다. 5번 대지 또는 건축물로 현물 보상해도 되도록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물 보상을 인정하는데 공치법에는 줄 거 봐요. 공치법에다가 4대 보상을 주서 봐요. 사전 보상, 현금 보상, 개별 지급, 일시 지급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원칙을 공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정비법에서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현금이 아닌 대지 건축물로 보상이 된다라는 현물 보상과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위에 보상할 수 있도록 사후보상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준공인가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준공인가 이외에도 할 수 있다. 그렇다 치고 사후보상. 그것으로 사후보상 그러는 거. 사후보상. 아까 그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토계법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었나요? 실시계획 고시. 뭐? 실시계획 고시. 생각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다 써놨어. 요약집 그 아까 페이지 근처에 요약집 뒤에 아까 300몇 페이지 있잖아요. 그 근처에 다 써놨으니까 308쪽 옆에 309쪽 이런 데 보면 다 써놨어요. 집에 와서 보세요. 309쪽. 그래 국토계법은 그렇고 도시계획법도 중요하거든. 도시계획법은 도시발사업을 수용상망시로 전개할 때에 그 사업시행절차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이념의 고시가 있었던 거 보는가? 그렇죠. 오 좋아.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래서 암기법까지 써놨어요. 국실, 도세, 정사, 주승이라고. 마지막에 바로 309쪽인가 그때 정결시켜 놨잖아요. 박스 안에 암기법 해가지고 한눈으로 처리해버리라고. 알겠죠? 그게 이제 키포인트의 마지막에 그 앞에 다 종합해 놓고 그 다음에 그따 종결시켜 놨어. 국실도세 종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보죠. 자, 62번. 62번은 140페이지 있는데요. 정비법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재건축 사업할 때요. 봐보세요. 아까
아까 이 재건축 할 때는 평시에는 수용 안 된다고 했죠. 수용을 못하게 막고 있죠. 강제로 수용 못해요. 그런데 수용을 평시에는 못한 대신에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했다? 매도. 야, 팔고 나가. 너 반대파 나가. 이렇게. 반대파가 이사치 만싸고 계속 버티면 재건축 사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반대 빨리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도청을 인정하고 있어. 무슨 사업할 때 그렇다고? 재건축 사업. 이때 봐봐. 제가 아까 그랬어. 재건축 사업할 때 저만 낸다. 재건축 사업자. 그때 동의한 자만 저만 낸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반대파는 매도청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동의한 자도 어떤 동의한 자냐. 조건이 그래. 이 재건축 사업할 때 이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의한 자만 줘야 되거든. 그런데 건축 및 그 부속토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미도 청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데 여기 토지만 가지고 있다. 여기 나무 땅 위에 건물만 가지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 A, 토지 소유자 B 이런 사람도 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당하냐? 미도 청구당한다 이렇게 하셔. 무슨 사업할 때게? 재건축 사발다. 알겠죠? 이때 매도청은 법원에 따는데요. 법원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조합인 시행자 측에서 촉구를 하는 거. 재건축 사발. 야, 여기 봐보세요. 이때 이 동의는 여기 봐봐요. 동의는 어떨 때 받느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받거든. 여기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 받았어. 그래서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 있어. 반대파, 찬성. 동의권 갖춰가 냈더니 인가 받았어. 인가 받아 조합 만들었어. 여기 보세요. 조합인 재건축 사업 조합인 이제 바로 사업 신가 인가 신청에 인가 신청 와 가지고 인가 떨어질 때 그 재건축 사업장 안에 저기 종전가를 싹 결정해. 이때 사업장 안에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싹 결정을 합니다. A 것 얼마다, B 것 얼마다 이렇게 감정 평가자 두 명 이상 들어와서 감정가 매기죠.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어. 내 것이 이 정도 된다고 나도 분양시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분양시 해보자. 나도 조합은 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관리처 사업신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아까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야, 너 정말 반대할 거야 동의할 거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응답도 해제라고 촉구를 하게 됐어. 법적으로 사업신가 고시한 날부터 며칠에 해답할 것을 촉구하게 되냐. 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30일 이내 하는 거예요. 며칠이요? 30일. 30일 이내 다시 한번 예? 동의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해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2개월을 기간을 주어요. 몇 개월 준다고요? 2개월을 기다려보게 돼 있어. 법적으로 2개월 동안에 기다려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한 주 해버려. 그리고 이제 매도 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매도 청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몇 개월에 그때 들어가냐? 2개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 일단 30일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나부터 30일 내야 동의할 거 말까요? 라고 해답할 걸 촉구하고 2개월 기다렸다가 말 없으면 반대한 걸로 간주하고 이제 매도 청구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월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2개월 내 매도 청구 소송하면 된다. 그래, 답은 1번입니다. 1번. 이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동의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거기 마지막 봐봐. 토지만 건축만 소유한 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63번은 134페이지 있습니다.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행위장이 가인다. 제한된 행위 7가지 건공 토토토물 주겠다. 그거 하려면 시장군센터 허가시장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을 사항이 7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 7개 있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34페이지 있는데 요약지. 이번에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됐죠? 생각나요? 그래. 그걸 노후불량식 안에 여기는 정비로 지정된 장소는 노후불량식 밀집해 있는 책에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집마다 다 허술하단 말이에요. 3,40 돼가지고. 그래서 곧 붕괴될 집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붕괴가 될 의지가 있는 것도 방치하면 안전사고 터지니까 안전사고 방지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 신설했죠. 자, 그에도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재해복구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자관련 터지면 생각나야 되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용역하여 간이공료 설치 이런 것도 생각나야 돼요.
그다음에 그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 사들 행위 그리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는 걸 선상시간 보면서 토속했지. 그다음에 관상 농축물 임시지재 이것도 허가식 하나인데 경작지에 따 임시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떠나야 되죠. 그리고 건공 토토토 물축 이거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둘 다 건축 용도면 허가 받아야 된다. 재복구 재난수선 아까 허가합식 가능하다 그랬지만 자 그다음에 그 공작물 설치도 허가합식 가능한가 이거 허가 받아야 되죠. 공작물 설치할 때 공작 뭐예요? 정확하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 그거 써졌어요. 같은 말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 뭐라 한다고 공작물 그걸 설치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흙모래 자갈 바위를 토석이라고 토석할 때 허가받습니다만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치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때 토지 형 변경은 크게 세 가지로 알아주셔야 돼.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 하나 공유수을 배려한 것 둘 토지 굴착 토석 토지 굴착 셋 이게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몇 개 이상 쌓을 때 허가받는가 1개월 토지 분할 허가받고 중목물체 식재도 허가받는다. 이제 받으십시오.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1번부터 3번은 허가 없이 허용 5번도 허가 없이 허용 4번만 허가 대상이네. 자 그다음에 그 해설했다가요. 해설했다가 꼭 하나 추가해요. 허가 없이 허용한 거 이번에 개정된 말씀드렸을 거예요.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해설에 그 하나 더 추가해서 꼭 달아놓으세요. 해설했다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이번에 엊그저께 신설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64번 이것은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이다 설명 틀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2번은 156쪽에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수는 재개발사 원래 그 안에 있는 토지 동수자가 직접 하기도 하고 조합한테 사기도 하는데 그네들에게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개발자를 투입해서 개발을 하게끔 할 수 있거든. 그때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장구사한테 사업시행계에서 인가시행 들으면 바로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미리 예측하고 인가될 수 있냐? 20. 그래서 30이 틀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봐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쭉 보니까 뭐 쉽고. 특히 그 3번이 작년에 신설해가지고 중요시해야 합니다. 정비 A종구역 있다. 여기 지금 정비사발라고 하는 A종구역이 있다. 정비사발하기 위해서 확정된 정부 있다. 여기 있는 땅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지역주택 만들 테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명하게 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65번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주택 및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효용 요건이다. 법조문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분양가 마음대로 정해서 팔아먹도록 허용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세가 요건을 갖춰야 도시형 생활택인다. 일단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하고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국민택 규모를 해야 되고 건설되는 땅은 도시가 해야 돼. 이런 세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정리합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몇 세대 미만이 된다? 300세대 미만. 군택이 아니라 군택 규모에 해당한 주택이고 대통령이 정하는 그것도 주고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그것도 줄 것이고 도시에게 건설하는 주택 그 말. 도시에게 건설하는 주택. 무슨 지역에 건설해야 된다?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도시에 딱 건설하면 절대 도시형 살택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도시 지역에 딱 건설해야 됩니다. 그중에 도시형 살택은 세 가지가 있거든. 단지 만들어서 연립되면 단지형 연립대. 단지 조성해서 그것도 다세면 단지형 다세. 근데 이 단지형 연립대가 단지형 다세택은
건축의 심의가 있어서 주택을 몇 층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받을 수 있냐? 5층까지. 이런 것도 보면 끝. 그리고 이제 원룸주택 중에 이 돌성생활택 일종인 원룸주택은 네 가족권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돼. 방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도 원룸주택이. 그렇죠? 원룸주택은 모양새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하면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 4개층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기가 660평대를 쳐가면 연립 이하면 다세. 그래서 아파트형 원주택, 아파트형 원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형 원룸주택, 그다음에 다주택 원룸주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원룸주택을 만들 때는 각 세대당 주거 전면 절대 얼마 이 초과가 안 되냐? 50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은 원주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하이다 이해. 첫째 주고 그거예요. 그리고 각 세대당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야 욕실 부엌 그거 독립된 출입문 꼭 넣어주는 거예요. 욕실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엌도 설치해주고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228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있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그 각 세대를 두 개 공간으로 할 수도 있는가? 30제곱미터 이상이. 요걸 해석하면 각 세대당 전용 면적이 20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대 두 개 공간을 만들면 위법. 하나 공간을 만들어야 돼. 욕실 보일실 제외한 나머지 공간 하나를 만들어야 돼. 알겠죠? 얼마 이상 할 때만 두 개로 해도 된다. 30. 그리고 지하층 절대 설치해서 안 된다 이거. 그다음에 밑에 이번에 그거 밑에 수직층 중에 리모델링 허용했거나 해가지고 옥상에다 올릴 수 있는 층수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 기존의 세대수가 15층 이상했던 아파트라면 더 몇 층까지 수직층 올릴 수 있냐? 3개층까지만 최대. 기존 층수가 10층짜리였다면 최대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 2개층까지만. 그게 14층 이하니까. 알겠죠? 머리를 팍팍 써야 돼. 다시 한번 기존 층수가 10층짜리였다면 몇 층만 올릴 수 있다 최대? 2개층만. 그래 거기 써졌죠.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만 갖고 알았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3번이 왜 틀렸냐. 20이 아니라 30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수직증 축은 232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은 251쪽하고 252쪽에 있습니다. 주택법상 투기 과열주의 지정과 해제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투기 과열주의 지정과 해제는 일단 주택법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주택법상 누가 지정하느냐? 국장하고 시도사마 지정권자. 이때 지정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안정입니까? 토지가격 안정입니까? 주택가격 그다시 맞고 그 다음에 어디다 지정하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과 해제 모두 다 국장과 시도사마 합니다만은 지정을 해놓고 바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 즉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그러면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마지막 하야한다. 해제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하야한다. 이번은 하야한다가 중요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지네들 인정했어. 인정했다고 하면 없어졌다 인정하면 지네들은 지칠표 해제한다. 그 다음에 3번 이 국장은 1년마다 5년이 틀렸어요. 매년 그 말이에요. 1년마다 투기 과열로 지정된 지역별로 그 지역의 주택가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 과열 지정 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돼. 이걸 그대로 나눌까 풀어버릴까 해제할까 유지할까 이 여부는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 1년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년이 틀렸고요. 4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투기 과열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되면 국장한테 이 시도사 시장에서 구청장은 국장한테 하고 꼬마인 시장에서 구청장은 시도사한테 좀 빨리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았다면 5번 며칠 내 검토해서 알려줘야 되냐? 40일. 그래 해제 요청을 받은 국장과 시도사는 그 요청을 받은 해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내 그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 해제부를 결정해서 요청했던 지자체한테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이렇게 투기 과열지가 지정됐다. 이렇게 투기 과열지가 지정됐다 합시다.
이렇게 오늘 딱 지금 곳이 있다면 고시된 이후에 여기서 주택을 신규로 분양시에서 당첨돼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 분양권을 당의 주택의 입주로 선정 지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걸 분양권이라고 그래. 이 신규로 분양권 획득했던 것 이것을 사업주한테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이렇게 소유권 넘겨받기 전에 바로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유 가유를 취합니다. 전매. 분양권 전매를 가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가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이때 전매란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분양시에서 동호수 결정 나가지고 계약금 걸었어요. 당의 주택을 이대로 선전된 그날부터 바로 이 분양권을 언제까지 못 팔아먹냐. 사업주체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때까지는 못 팔아먹어요. 알겠죠? 그런데 사업체가 사업을 진식해가지고 몇 년이 초과할 때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 분양권을 팔아먹어도 된가? 여기 보세요.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몇 년까지? 관심이 없구만. 괜히 했어. 자, 5년이? 몇 년이요? 5년이 알아주세요. 5년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 그러면 이때 분양권 전매를 하지 말라 할 때 전매가 뭐냐? 바로 공짜로 소유권 넘겨줘버렸다. 사람한테 분양권 줘버렸다. 그러면 증여. 돈 받고 넘겨줬다. 그럼 매매. 이 둘 다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갑이었어. 근데 갑이 사망하셔버렸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사망해가지고 자식이 이걸 쥐를 넘겨왔다. 이거 상속이라 하거든. 상속까지는 제한하지 않아요. 알겠죠? 바로 상속은 바로 전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허용된다. 이거 알아주세요. 알겠나요? 자, 만약 이 전매 허용되지 않는데 전매 제한기간 중에 이 친구가 바로 불법으로 전매하다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3년 이하의 친구들은 3천을 범죄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고 67번 봅시다. 67번 보면은 이것은 250페이지 있는데 바로 주택법상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된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바로 네 개가 떠나야 돼. 그것 다 써봐. 매매, 증여, 매매, 증여, 알선, 강고 행위. 네 개. 그리고 옆에다 별표치고 상속과 저당 허용된다.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 어떠한 증서 취해 그 매매 증의 알선 강구 행위 못하도록 규제하는가 다섯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걸 모르면 꽝이에요. 꽝. 그 다섯 가지 증서 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법상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이거든. 그래 주택 상환 사채 입주와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지역 직장 주택 자본을 취해 시장구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취해 2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다섯 개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자 그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저당을 허용되니까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68번은 226쪽부터 227쪽에 있는데 주택법명상 규정된 내용 틀린 걸 얘기해 있는데요. 1번 주택법상 주택하면 두 개 있어. 단독 공동. 이때 단독주택에 따라 줄 거 봐요. 1번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개 있을까? 세 개. 건축법은 네 개. 주택으로 하나씩 빠진다고 세 개. 알죠? 그래. 그래서 단독주택 종류 써봐요. 한번. 주택법을 생각해라고 했어. 단독주택 종류는 그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세 가지. 공간 아니다. 근데 공동주택도 줄 거 봐요. 공동주택도 몇 개 있다? 세 개. 써봐 한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그래. 좋습니다. 기숙사는 준주택이니까 아니다.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할 것은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부속된 토지도 포함된다 쳐야 된다. 포함된다. 부속된 토지 체크. 근데 시험에 나왔어. 그 부속된 토지는 주택에서 쳐야 된다. 이렇게 틀려요. 주택에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3번, 4번 잘 꺼서 3번과 5번. 자, 민영주택 뜻. 민영주택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이 아니주택, 금택을 취한 주택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금택이 뭐냐? 5번부터 보겠어.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이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이하 주택 이런 것이죠. 그 외에도 또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 도시, 기금 후 자금을 주마다 건설하거나 개량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런 거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그때 금택 규모라고 하는 건 뭐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면적이 단독대 1호당 공동 1세당 원칙적으로 몇 조부터 해야 돼요? 85. 그러나 저 수도권, 이 수도권이 어디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인데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상 주거 전면적이 다 무조건 얼마냐? 85조부터야. 알겠죠?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무조건 85조부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조부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다 이걸 꼭 알았어요. 그래서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다. 69번. 69번 주택법령상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1번 자체가 함주로 출제된 바 돼 있어요.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모하는 주택법상 사업체는 한 번에 그냥 1000세대 건설 딱 분양하려고 할 때 미분양 속성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부도날 소지가 있어. 그래서 109, 209 나눠서 사용검사하고 착공시를 별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다니는 건물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모할 수 있는가? 600세대 이상이 다닐 때만. 그렇죠? 그때 109하고 109하고 209 나눠서 진행한다면 공간 폭은 6m 이상 뛰면 되고 공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서 배치하면 된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을 공급하였더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면 승인 받은 앞부터 109는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가? 5년. 여기 보죠. 5년 맞습니다. 자, 정당한 사회성 몇 년 연장받을 수 있어? 착수기간 1년. 자, 그 다음에 최초 공고 착공 신고부터 209는 몇 년에 들어가면 돼? 2년. 209냐 2년. 2년에 안 들어가 버렸어 친구가. 안 들어갔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아까 109 5년에 들어가라 그랬어. 벌써 착수한 연장받아서 1년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 그 기간 안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사업계획 승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았어. 여기까지 됐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급별 사업을 제대로 공부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머지 지문은 어디 보자. 2번 한번 볼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잡고 있고 주택만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주택, 이걸 바란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하죠. 이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임대에 따라 맞춰봐. 임대. 임대는 몇 년간 보장해야 돼? 그렇다. 40년 그렇게 쓰나. 토지 임대차 계약은 몇 년 보장한다고? 40년. 그래야 주택만 분양받았던 서민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알겠나요? 그때 주택소유자가 40년 지났어. 더 살고 싶어. 토지 임대받아가지고. 그 주택 있는 밑에 땅. 그때 주택소유자 75%가 찬성하면 다시 재임대가 가능해. 알겠죠? 재임대가 이루어질 때도 토지 임대기간 몇 년 보장하나? 40년. 그러면 40년 동안 일면 살았어. 분양받을 때 한 30살 분양받아서 살았다 합시다. 주택만. 40살 사람이 70살 될 거 아니야. 10살 돼가지고 와서 다시 연장받았어. 그러면 40년 더 살 수 있죠? 그러면 70에서 40 더하면 얼마예요? 110살. 110살이면 다 돌아가신 이제. 그러니까 뭐 집 때문에 걱정할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110살까지 사는 별로 없어요. 그거 집에서 못 살아. 요양원에서 누워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정도는 깨끗이 없다 해서 40, 40 두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자, 그거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자 5번 하나 봅시다. 5번. 5번에서 장수면 주택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바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다. 그 말만 체크해요. 장수면 주택이 뭐냐면 그 주택 분양받아 들어가면 안 죽은 주택이다.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내부 구조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성이 우선주택 이 정도만 보시고 자 70번은 너무 쉬우니까 70번 보고 70번면 227쪽인데 준주택의 종류는 주택법이 있습니다만은 약적 뭐라고 암기하고 들어가자 했어 다기노호 이것부터 먼저 암기하고 다기노호 그래 이 다가 이제 문제 다가 타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가 뭐냐 그러면 다중생활설 뭐라고요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에서는 두 가지로 공부했어요 분류해서 그래 다중생활설을 다중생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게 그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인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제2종 근생이었고 2종 근생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큰 다중생활설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숙박설이었어 숙박설이 근데 이 둘 다 숙박설인 다중생활설은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설은 주택법인으로 넣으면 뭐가 된다? 준주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숙사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동택 쪽으로 공부했지만 주택으로 넣으면 기숙사는 공동택이라 준주택이다 기숙사에는 학생 복지도 포함된다 노인 복지택도 있다 오피텔 이건 건축법에서는 업무실을 공부했는데 주택법은 주택 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꼭 암기 그래서 4번 2번입니다 1번 3번 4번 5번 묶어버려요 1번 3번 4번 5번 묶어서 준주택 종류 이렇게 준주택 종류 4개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요